자, 오늘 차량은 푸싼입니다. 푸싼 한 10년 정도 된 차량이고요. 연식에 비해서 주행량은 많지 않았던 차량인데 오늘 이 차량 흡기에 R타입 하나, 그리고 터보에 N타입 하나, 그리고 배기에 무동력 2개, 그리고 라파 플러스 1 9개, 고스트 팩 6장,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 파워 고스트 냉각수 2통. 굳이 세팅값 말씀드리면 이 차량도 한 185% 세팅값 되고요. 50% DC 해서 장착하고 지금 테스트 주행 나왔습니다. 사장님, 출발해보니까 좀 어떠세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예, 편안하게 느껴지시는 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좀 잘 나가는데 한번 보세요. 여기 70km 하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느끼시는 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70km 지나서는 카메라 없으니까 한번 밟아보시기도 하시고요.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올겨울이 그냥 정렬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데요. 오늘 많이 추울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65, 70 RPM이 좀 떨어졌을 거예요. 평상시 속도보다. 지금 저 빨간불이면 엑셀 떼세요. 100% 떼세요. 미리 떼라는 게 아마 사장님 얘기 안 했으면 계속 와가지고 이쯤에서 떼가지고 속도 줄은 걸로 해서 브레이크 밟았을 텐데 지금 밀고 나가는 게 길어지니까 미리 떼라는 거예요. 멀리 신호 보고. 그리고 스타트 했을 때 경유차들이 왜 휘발유차 따라가기가 좀 어렵다고 말하는 게 법현장이잖아요. 네, 지금 한번 밟아봐 보세요. 그렇게 막 전에보다 막 심하게 밟아서 가지 않아도 기압에서 스무스하게 바뀌면서 나갈 거예요. 그리고 또 경유 차량이 우웅하고 바뀌고 우웅하고 바뀌는 게 심하잖아요. 사장님이 차 운전을 좀 얌전하게 하시네요. 아니, 여기는 속도가 못 내니까. 네. 아니, 그래도 딱 운전하는 스타일 보니까 막 밟고 막 이런 스타일은 그래요. 아니시더라고요. 네, 그러려고 네. 그래요. 이렇게 네. 하시면 연비도 좋아져요. 엑셀 뛰셨죠? 자, 이제 신호 바뀌어서 차간거리 멀어지면 또 살짝 밟으시고 저 언덕 넘어갔다 올게요. 이따가 가실 때는 고속도 한번 밟으셔야 돼요. 네. 네. 언덕 한번 올라가 보세요. 전에보다 힘쓰는 게 어떤지. 그 경유차 SUV, RV들이 그 좀 연식이 좀 된 차들이 그 경유차 특유의 공명음이 있어요. 아, 따놓게.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달리면 킥다운 일어나가지고 나가잖아요. 근데도 계속 치고 올라갑니다. 그런 거 없이. 빨간불이니까 엑셀 뜨시면 되고요. 여기 평지지만 약간 오르막입니다. 계속 직진 가시면 돼요. 내려가서 한 700m 정도 내려가서 유턴해서 들어갈 겁니다. 지금 한 4, 5분 운전했는데 아직도 잘 모르시겠어요?
이거 좀 문제 있는데. 타보세요. 이따가 저기 밑에서 유턴을 하면 평지지만 약간 오르막이에요. 그때 좀 속도 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일부러 한번 좀 악셀을 좀 많이 밟아보세요. 그러면 그 정도 평상시에 오르막에서 좀 더뎠던 것들이 쉬고 올라가는 게 좀 틀린데 이런 게 느껴지시는지 한번 타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내려가시면서 한 60km 만들어 놓고 엑셀을 한번 떼보세요. 60km 만들어 놓고 지금 떼셔도 돼요. 55km에서 뗐어요. 엑셀 100% 전에 같았으면 요 정도 내리막에서 뒷땡김이 딱 있고 속도는 더 빨리 줄고 할 텐데 계속 밀고 갈 겁니다. 차간거리 멀어지면 다시 엑셀레이터 살짝 밟아주시고요. 자, 요 밑에서 유턴 하실 겁니다. 사장님, 이렇게 정차돼 있을 때 중립에 갖다 놓는 편이세요? 아니면 그냥 뒤에 있고 브레이크 밟고 계시는 편이세요? 가끔은 그렇게도 해요. 지금 한번 브레이크 잡고 중립에 한번 가보세요. 지금 중립이에요? 네. 드라이버에 가보세요. 이 진동소음의 차이가 다시 한번 해보세요. 중립하고. 완전까지 나아졌다. 나아져야 돼요. 그리고 드라이버 가보세요. 지금 범인이 느끼면 많이 차이가 없어요. 중립하고 뒤에. 뒷대 이렇게 되게 부드러워진다고. 그러니까 차가 지금 오늘 장착한 것만큼 이제 오늘 한 50-60% 좋아지고요. 저희가 일주일이든 50일 타보라는 게 어떤 차량은 한 달에 딱 갑자기 급격하게 좋아지는 차도 있고요. 대부분은 2주 정도면 오늘 장착한 게 다 조금씩 다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어제 운전할 때보다 오늘 운전했더니 차가 어제부터 더 가벼운데? 막 이렇게 다 느껴져요. 네. 그래서 환불 기간을 저희가 50일 길게 드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1차선 들어가면서 한번 쭉 밟아보세요. 힘을 어떻게 쓰는지. 전에보다 좀 잘 나가는 것 같은지. 오르막인데 지금 엑셀 뜨셔야 돼요. 아마 전에 같았으면은 사장님이 더 밟고 와서 근처에 와서 엑셀 떼어도 속도가 훅 떨어졌을 텐데 밀고 나가는 게 틀려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제 ECU가 저속이든 고속이든 사장님이 평상시에 운전하던 그대로 해도 고속을 한번 밟아줘야 저속, 중속, 고속에서 우리께 유속 증강이 되고 공기를 갖다 나눠 분해하고 이런 효과들이 다 먹기까지가 많이 좀 타줘 봐야 돼요. 일부러라도 고속도로 올려서 한 1시간 타보세요 얘기하는 이유가 그렇게 타보면 이제 ECU가 딱딱 다 인식을 합니다. 유속이 증강된 만큼 와류도 들어오는 만큼 전에보다 덜 밟아도 잘 나가는 걸 다 인식을 해요. 지금 아마 언덕에서 사장님 원래대로라면 계속 밟고 오셨을 거예요. 근처에 와서 뗐을 텐데 제가 떼라기 전까지 계속 밟고 있는 거 보니까 이 차가 그래야 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떼도 올라가니까 그런 걸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그 스타트도 아마 전에보단 답다 굼뜬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네, 좋아졌습니다. 네. 네. 타보세요, 사장님.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요. 사장님이 모르신다 그래도 우리 사장님 말만 100% 믿으니까요. 타보세요. 타보시면서 연비도 이만큼 좋아졌고 지금 사장님 저게 있네. 주유 가는 거리 있잖아요. 네, 있어요. 네. 네, 저거 가득 넣으면 몇 킬로 간다라는 게 가득 넣자마자 전에하고 차이가 나요.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가득 넣게 되면 주행 가는 거리가 딱 찍히잖아요. 그게 늘어나요. 네, 네. 600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마 좀 타시다가 딱 넣어보면은 그게 늘어날 겁니다. 그런 것도 체크해서 한번 연락 주시고. 네네. 네. 하여튼 뭐 편안하게 타보시고 또 전화를 자주 저한테 주셔야 돼요, 사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네.